다리가 불편하다고 하거나 하지정맥 정도는 그냥 약간은 무시하고 지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최근에는 남자들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좀 원하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남자들 분들이 가진 직업 중에 하지정맥류 악화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. 보면은 아까 보신 교사분도 그렇고요. 컴퓨터 오래 앉아서 하는 작업하는 분들, 그 다음에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현대에는 남자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